수임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현우 선배 맞아. 미안해. 선배한테 이런 말 하게 돼서. 뭐가 미안해.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진작 네 맘 알았더라면 너한테 내 맘 얘기하지도 않았을 텐데. 선배.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말 미안하다. 선배가 뭐가 미안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그래도 다른 놈이 아니라 현우라 다행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너희 두 사람이라면 난 괜찮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 서로 잘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딨어. 근데 왜 그동안 현우한테 말 못한 거야? 우리 세 사람이 지금껏 지켜온 관계가 흔들릴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 그렇다고 이렇게 아플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미련하게 지금이라도 네 마음 말해봐. 더 후회하기 전에. 이미 딴 여자한테 마음이 가 있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현우 선배가 날 멀리하기밖에 더 하겠어? 현우 그럴애 아닌 거 알잖아. 현우 선배가 그러지 않아도 내가 멀리하게 될지 몰라. 그렇게 되면 난 선배를 잃게 되겠지. 그렇다고 이렇게 가슴앓이만 할 거야? 네가 말 못하면 내가 말해줄까? 아니, 절대 아는 척하지 마. 이건 현우 선배랑 내 문제야. 선배가 중간에서 곤란해지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부탁할게. 그럼 어떻게 하려고? 어떤 결정을 내리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선배, 그때까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아, 다 붙였다. 어서오세요. 이거 얼마예요? 공룡자, 어쩐 일이냐? 지금 어디예요? 사무실이지. 혼자 있어요? 왜? 들어와. 이것만 주워 갈 거예요. 뭔데? 얘가 남자한테 한 번도 안 안겨봤나? 아, 왜 이렇게 놀래? 이거 나 받아요. 이게 뭔데? 장갑이네? 지난번에 김학의 사준 거 담례예요.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끼고 다니라고. 이야, 고맙다. 공정자, 너 사람 감동시킬 줄도 안다? 근데요, 다 좋은데 그 공정자라고 좀 안 부르면 안 돼요? 왜? 넌 네 이름이 싫어? 아, 그게 아니라요. 난 네 이름이 좋아. 약간 촌스러우면서도 정감 있고 왠지 너한테 딱 어울리거든. 난 드림이가 더 좋은데. 그냥 드림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넌 날 아저씨라고 부르잖아. 네가 달리 부르면 나도 생각해 볼게. 그럼 뭐라고 불러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현우 씨? 아, 이건 좀 건방져 보이고. 그냥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요? 난 언니는 불러본 적 있어도 오빠라고는 불러본 적 없는데? 닭살이야. 왜? 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 불러봐. 싫어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싫으면 네 이름도 영원히 공정자니까 그렇게 알아.
날 영원히 보려고요? 왜? 영원히 보자니까 좋아? 하여간 가만히 보면 자뻑의 왕자병이야. 어쨌든 네가 날 오빠라고 부르면 나도 널 드림이라고 불러줄게. 내 입을 쥐어틀어보세요. 오빠란 소리가 나오나. 그럼 이만 가요. 잘 가라 공정자. 잠가 고맙다. 다음 봉사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하려고 하는데 다들 시간 괜찮으시죠? 없어도 내야죠. 인여사님도 오시죠? 그래야죠. 우리가 더 준비할 건 없나요? 제가 그쪽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아, 참 지난번에 인여사님 아드님 선 본다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선 봤나요? 네. 얼마 전에 같이 식사했대요. 어머 그래요? 괜찮았대요? 네,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그런가 봐요. 윤 여사님 곧 며느리 보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게요. 날짜 잡히시면 저희도 꼭 초대해 주세요. 좀 더 사귀어봐야죠. 저기 아드님이 그 전에 만나던 아가씨는 없었나요? 우리 애가 공부하다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돼서요. 만날 새가 없었어요. 친한 후배나 뭐 그런 사람도요? 그런 건 왜 물으시는지. 아 그러게요. 아니, 뭘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요. 아 나는 그냥 우리 윤 여사님이 참 좋으신 분 같아서 앞으로 잘 지내자는 마음에. 그런가 봐요. 사실 내가 중간에 있어서 그렇지 유 여사님이야 평소에 윤 여사님 같은 분 만나기 어렵잖아요. 너 그거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어머 또 반말 나오네. 두 분 왜 그러세요? 두 분이 여고 동문이시래요. 유 여사님이 하나는 선배시고요. 제가 후배라는 죄로 매일 이렇게 당하고 산답니다. 저 언니가 좀 욱하는 데가 있거든요. 구미호, 너 자꾸 사람 우습게 만들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정말? 아, 앞으로 사람 가려서 받아야지 진짜. 야!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어디 갔다 인자 오노? 모임이 좀 늦게 끝나서요. 봐라, 네 우나?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닌데, 네 와이라노? 어머니, 저 자존심 상해서 정말 못 살겠어요. 봉사 모임 거 어디 간다 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미옥이 그기 집에 못 된 거 하루도 겪은 거 아니지만 수임이 만난다는 그 선배 엄마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게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해요. 이거는 또 무슨 소리고? 수임이가 만나는 선배라면 엊그제 집에 왔던 거야 말이가? 예. 그래서 그거를 자꾸 관계가? 그런 자리에서 마음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수임이한테 잘해줄까 그래서 그랬는데 미옥이 그 집에 그렇게 초를 쳐놨으니 나중에라도 내가 수임이 엄마라는 거 알면 우리 수임이를 얼마나 무시하겠냐고요. 가뜩이나 우리 집안 별로 달궈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계모님도 모자라서 딸 때문에 거길 나갔다고? 방금 들었어요? 어디 가서 봉사한다는 말 하지도 마라. 속은 시커멓게 자기 이 속 차릴 생각 가득 차 있으면서 봉사는 무슨 얼어 죽을 봉사. 어디? 애미가 딴 생각만으로 그래 했겠나. 그거하고 자식 생각하는 마음을 이속 챙긴다 가면 안 된다. 이가 이래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야 왔나? 너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피곤해서 그래요. 들어가 볼게요. 애 나도 기운 차게 다니면 좀 좋아. 아우 만지타고 다니지 말고 애 밥이나 잘 먹여.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드림이 오늘 좋은 일 있나? 나 항상 해피하잖아 할머니. 어이야 니라도 극하고 댕기니까 다행이다. 왜? 언니 오늘 또 저기압이야? 일이 많아 그렇대. 언니 심장 건들지 마. 알았어. 자 언니 좋아하는 거. 너 많이 먹어. 나도 먹고 있어. 정자 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또 왜요? 고모부도 계속 찾아오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모 생각 어떤가 하고요.
남자가 그래 납작 엎드리가 잘못했다 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게 장땡이라. 진아야, 네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지? 응,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살고 싶어. 바보야, 아빠랑 살면 우리 여기서 나가야 돼. 싫어, 다 같이 살래. 고모 진짜 공업부랑 다시 합치려고? 에휴, 자식이 웬수다. 그래, 합칠 마음이 있긴 있는 거야? 밥 좀 먹읍시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나도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만은. 응? 진짜 젊나? 퇴근하지마 너. 언니 무슨 일 있어? 왜 한마디도 안 해? 내일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생각 좀 하느라고. 아휴, 변호사는 밥 먹을 때도 재판만 생각하는구나. 힘들겠다. 와, 디림, 니도 잠잘 때도 노래 안 듣나? 그게 바로 직업병이라 하는 기라. 맞아, 할머니. 직업병. 그러고 보니까 나도 직업병이 있네. 그래, 네 언니는 내일 재판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일하라 하고 니는 할머니하고 같이 자자. 또 노래 듣고 싶어서? 좋지. 알았어, 할머니. 어, 태경아. 어이, 친구. 넌 이 시간까지 어쩐 일로 사무실에 있냐? 아, 재판 때문에 판결집 보느라고. 근데 무슨 일 있냐? 표정이 영 아니다, 너.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이 너밖에 안 떠오르더라. 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냐? 나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냐? 넌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잘 되고 있냐? 수임이가 또 너한테 말했구나.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너 그 사람 많이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보여? 어, 아주 해피하게 보인다. 원래 그런 거 아니겠냐? 너라도 행복하니 다행이네. 야, 나만 행복하면 돼? 수임이도 남자 생겼다 그러지. 아, 너도 빨리 연애해. 낙동강 오리하신 데 되지 말고. 재판 끝나고 나서 우리 수임이한테 술 진탕 먹여서 입 열게 하자. 대체 그놈이 누군지. 걔 술 마시니까 아주 재밌더라고. 넌 수임이가 그러는 게 재밌어? 걔가 언제 그런 모습 보이던 애냐?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까 신기하고 재밌지. 안 그러던 애가 네 앞에서 그러면 왜 그러는지 알아볼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쥐가 말을 하는데 내가 뭘 알아봐. 아, 걔 원래 자기에겐 입 꾹 다물고 말 안 하잖아. 바보 같아서 그러지. 너한텐 얘기해? 대체 그놈이 누구래? 알면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오빠로서 홍군형을 좀 내주려 그러지. 아, 어떤 놈이 내 여동생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수임이가 네 여동생이냐? 여동생이지, 그럼. 넌 아니야? 됐다, 그만하자. 아, 정말 벌떡증이 올라서 못 참겠네. 아, 그러게 왜 저 형수님 비위를 자꾸 긁어, 긁기를.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거기서 야, 너야, 어? 그런 모임에 끼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아이고, 무슨 대단한 모임이라고. 아니, 근데 저녁은 안 줄 거야? 세준이가 안 들어오잖아요. 얘 진짜 주부 파업한 거야? 당신이야말로 주부 노릇 좀 제대로 해봐. 내일 아침밥도 당신 차리고. 내가 밥하는 기계로 보여요? 탁 누르면 밥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 뭐예요? 맛있나 보죠? 어, 그럼 당신이 밥을 안 하는데 그럼 이거라도 먹어야지 어떡해. 그만 먹어요. 그거 우리 호야 간식이란 말이에요. 뭐? 이거 이럴 개가자야? 에이, 이제. 에이, 진작에 말을 해야지. 왜요? 맛있게 먹는 것 같더니. 원래 사람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렇게 달라 보이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갖다 댈 걸 갖다 대. 매형!
누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 너 술 마셨니? 예. 혼자서 딱 소주 두 잔 마셨는데 이러네. 아, 매형. 근데 우리 집에 별 떴어요? 눈부시네요. 아름답습니다. 아, 천안. 아, 술 마실 사람이 필요하면 날 부르지 그랬어. 죄송해요, 매형. 오늘은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이고, 고독은 무슨... 너 그 여자랑 같이 마신 거 아니야? 그 사람 저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제 저 안 본대요. 웃겨. 이혼녀가 어디서 총각을 마다해. 아니, 당신 소원대로 안 본다면 대체 뭐가 문제야. 철아, 들어가, 들어가. 매형하고 누나는 어떤 인연으로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나 부부가 됐을까요? 아, 너 주정하라거든 얼른 들어가. 저 들어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아, 속상해서 진짜. 다녀왔습니다. 아니, 너도 술 마셨냐? 연하하고 한잔 했어요. 아이, 다들 의리 없이 이러기야 정말. 아, 나도 오늘 술이 한잔 땡겼는데 말이야. 아이고, 당신도 마시고 오지 그랬소?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갑니다. 사람 마음이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무슨 일 있냐? 수임이가 좋아한다는 남자 제가 잘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 그놈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죠. 야, 네가 좋아하는 수임이의 마음을 가로채간 놈인데 어떻게 좋은 놈이냐?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더 힘드네요. 어, 내가 말했지. 짝사랑은 완전한 사랑일 수 없다고. 지치면 주변을 돌아볼 거야. 그러다 너한테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수임이한테 그 말 듣기 전까진 희망이 있었는데 이젠 마음이 너무 캄캄해요. 마음이 캄캄하다. 내 마음하고 똑같네. 근데 마, 코크프에 뜨고 꼴이 안 들어가냐? 삼촌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나? 난 너보다 더 큰 장애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지. 그래도 나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힘내라. 네, 삼촌. 엄마, 진짜 새 아빠랑 합칠 거야? 모르겠다. 나도 진아가 저렇게 지 아빠를 찾으니 엄마도 속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진아를 위해서 그렇게 해. 훈아. 하지만 난 할머니 댁에서 그냥 살래. 뭐라고? 나 이제 15살이야. 엄마랑 떨어져 살아도 괜찮아. 15살이 맞니? 너 아직 미성년자야. 그래도 진아보단 나이가 많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너랑 진아 다 엄마 자식이야. 따로 산다고 엄마 자식 아닌가 뭐? 훈이 너? 엄마가 새아빠랑 이혼한 건 내 탓도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새아빠랑 잘 지냈으면 엄마는 아마 이혼 안 했을 거야. 너 여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그건 네 탓이 아니야 얘. 아무튼 진아만 생각해. 네 걱정은 하지 말고. 할머니, 고모 진짜 고모부랑 합치는 거 맞지? 니도 그랬으면 좋겠나? 당연히 좋지. 고모 나가면 내 방 도로 생기잖아. 내가 그 방 얼마나 좋아하는데. 언니 때문에 방에서 쫓기나 속상하나? 좀 눈치가 보이긴 하지 뭐. 노래도 내 맘대로 못 듣고. 너가 언니 많이 힘들기다. 그 힘든 시험처가 변호사 대가 이래 식구들 뒤치다거리 할락하니 힘들지. 네가 언니한테 잘해줘라. 그래서 내가 찍소리도 안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니는 얼굴이 갈수록 피는 게 뭐가 있는 것 같다. 할머니는 또 그런다. 그 도시락하고 잘 돼가는 갑제? 그런 거 아니야.
할매 귀신이다 카이. 말해봐라. 네 그 도시락 어떤 놈이고 네한테 잘해주나? 아니 맨날 놀려. 못생겼다고 구박하고. 우리 예쁜 선녀를 누가 놀리노? 할매한테 데리고 오나? 내 혼쭐을 내주구만. 그래도 가끔씩 잘해줘. 아이고 우리 드림이 언제 이래 커가 남자를 다 만나노. 할머니 엄마랑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우리 현우 오늘 이혼소송 결심이지? 네 할아버지. 그래 준비는 잘했고. 아버지 말씀대로 의뢰인의 주장을 최대한 확실하게 증명하려고요. 공변도 충분히 해왔을 테니 방심하지 말고. 수임 씨 변론 내용에 대해서 아는 건 없어? 그 깍쟁이가 자기 카드를 안 보여주더라고. 그거는 공변 태도가 오라. 선후배기 이전에 한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변호인이니까. 네 그렇죠. 잘해서 승소해. 엄마 기쁘게 좀 해줘. 알았지? 와 시작부터 부담 주시네. 진인사 대천명이야.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네 할아버지. 승소하면 한턱 과하게 낼 테니 잘해라. 오냐 알았다. 어디 좀 보자. 괜찮아요? 점잖게 잘 맞춰 입었네. 법정에서 흥분하지 말고 예의 바르게 해. 불순한 변호인 판사들이 싫어하거든. 판사한테 선보이러 가나요 뭐? 또 삐딱하다. 알았어요 엄마. 상대 변호인이 수임이라는 게 엄마 마음에 걸려. 네가 공과사 구분 못하고 감정에 치우칠까 봐. 수임이하고 저 서로 그런 부담 없어요 엄마. 알았다. 우리 아들 멋지고 든든하네. 우리 엄마 귀 좀 받아가야지. 걱정 마세요 엄마. 잘하고 올게요. 그래 엄마 우리 아들 믿어. 어? 수임아 준비 잘했어? 나야 뭐. 햇병아리 변호사 앞에서 이 정도는 껌이다 그거지? 별말을 다해. 참 증인 신청은 철회했다. 그랬어? 의뢰인이 그러자고 해? 설득했지. 어린애를 법정에 세우는 게 가혹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말이야. 고마워. 잘해봅시다 공 변호사. 잘하세요 박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얼마 전 7살 난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피고에게 속은 채 혼인관계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이는 피고의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장님, 그건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입니다. 그 사실은 혼인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밝혔고 원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피고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원고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정을 준 적이 없었고 외박도 자주 일삼는 등 가정생활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부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히려 원고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 확인서를 받고 충격과 배신감으로 현재 정상적 생활조차 불가능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어 이보다 더 큰 부정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혼인 전부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혼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 부분은 원고의 양심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야, 꽁수임. 변론 정말 잘하더라. 내가 좀 배워야겠어. 선배가 더 잘하던데 뭐. 준비 많이 했나 봐? 아, 좀 했지. 누구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아이 증인 신청 취소해 준 거 다시 한번 고마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도 그게 전략이니까. 아무튼 우리 의뢰인 주장 뒷받침할 만한 그 결정적 증거를 못 찾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 자책하지 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라고. 우리 그러자. 알겠지? 그래야지. 근데 꽁수임,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무슨 말?
너 좋아하는 사람 있다며? 태경 선배가 뭐라 그래? 태경이도 짐작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섭섭하다 너. 난 너한테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말했는데 말이야. 아, 말해봐. 누군데? 그게 그렇게 궁금해? 아, 궁금하지 그럼. 태경이나 내가 한 번도 너 남자 만나는 거 못 봤잖냐.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꽁수인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기회 되면 그때 말해줄게. 야, 관도라 관도. 아이, 하여간에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나 사무실 들어가 봐야 돼. 일어나자. 꼬리가 길면 언젠가 밟히게 되었다 너. 김성훈! 자야, 오늘 결석했는데 뭐 때문인지 알아? 모르겠어요. 전화기도 꺼져 있더라고요. 태, 너는 왜 안 왔는지 몰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셋이 잘 뭉쳐 다녔잖아. 저도 모르니까 묻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야한테 연락되면 선생님한테 즉시 보고해. 네가 자야한테 문자라도 보내봐. 네가 한 말 기분 상할 만했어. 걔가 먼저 나 기분 나쁘게 했잖아. 왜 나만 잘못했대? 학교까지 안 나올 정도면 마음이 엄청 상했다는 거잖아. 걔 원래 지각에다 땡땡이 밥 먹듯 하는 애잖아. 내일은 오겠지. 아줌마, 주문한 거 나왔어요. 네, 금방 들어가요. 아, 진짜 오줌 낼 시간도 없이 못 가대네. 효진 씨. 선생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안 나오셔서요. 그분 안 나오셨어요? 네. 연락도 없이 땡땡이를 쳤네요. 무슨 일이지? 선생님이 그 아줌마를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분이 저희 반 학생 학부형이라서요. 학생도 무단결석을 해서 여쭤보러 왔거든요. 아, 그래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저, 효진 씨. 남편분하고 재결합은 하시는 겁니까? 그럴 생각이에요. 아줌마! 빨리 오라니까! 그럼 좀 바빠서 이만. 언니, 이극단 다녀요? 어, 그럼 언니도 이 뮤지컬에 출연해요? 응. 언니 어디 있는데요? 어, 난 대타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포스터에는 없어. 언니 좋겠다. 근데 너 벌써 학교 끝났니? 땡땡이 쳤어요. 야, 학생이 그럼 돼? 이 극단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공부 다 마치고 나서 와라. 얼른 가서 공부해. 야, 학교 땡땡이 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어서 와. 네. 오늘 다들 모이라고 한 건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야. 그게 뭔데요, 단장님? 윤 대표가 라이센스 뮤지컬을 포기하고 한 감독 작품을 올리겠다고 결정을 내렸어. 네? 이게 정말이에요? 와, 너무 잘 됐어요. 와, 감독님 나가신다는 소리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진짜 잘 됐네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죠? 윤 대표가 한 감독 기획안을 본 모양이야. 라이센스 뮤지컬을 포기할 만큼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그럼 감독님도 같이 하기로 하신 거예요? 창작극 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한 감독도 한다고 하지. 너무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이제부터 심기일전에서 남은 공연 열심히 하도록 해. 알겠어. 자, 다들 연습실로 움직여. 빨리. 네. 넌 아주 신이 났구나. 네, 기분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네가 그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네?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널 대타로 넣었지만 다음 공연도 너 같은 낙하산 들어가는 거 내가 용납 못해. 똑똑히 알아도. 누가 낙하산이란 겁니까? 누구보다 박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요. 이 친구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얘가 어떤 애인지 아세요? 얘가 말이죠?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또다시 이유 없이 이 친구한테 함부로 대하면 내가 용납 못합니다. 가자. 아, 이거 나요. 아니, 손 좀 잡으면 뭐 어때서? 닿냐? 그건 그렇고 마리 선배가 그랬다고 뭘 좋아한다는 그런 말까지 해요. 나 더 곤란하게. 왜? 그런 말에서 기분 나빠? 아, 아니 뭐 오해할 거 아니에요. 남한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렇게 말해둬야 널 함부로 안 대할 거 아니야. 난 그런 오해 받는 거 싫거든요. 안 그래도 낙하산이 다 그러고 있는데. 너 좋아하는 거 오해 아니고 사실이면 어쩔래? 저녁에 공연 없지? 이따 만나자. 내가 오해인지 사실인지 말해줄 테니까. 간다. 네. 나리 씨. 할 얘기 있는데 시간 괜찮아요? 앉으세요. 윤 대표님, 라이센스 안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요. 이렇게 나오실 걸 왜 라이센스를 고집하셨어요? 한감독 기획안 보기 전이었으니까요. 그 기획안 저도 좀 보여주세요. 그건 안 되죠. 왜 안 되나요? 어차피 제가 주인공을 할 텐데요. 글쎄요. 그건 단언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나리 씨 이번 작품 성공하셨으니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되실지. 그 얘기예요. 어쨌든 전 윤 대표님만 믿고 있겠어요? 그만두겠다는 절 다시 극단으로 데려오신 분이 윤 대표님이시니까. 믿어주시니 고맙군요. 잘 알겠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좀 전에 재판 결과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아직 판결도 안 나왔는데요, 뭐. 안 여사가 이번 주 토요일쯤 집에 왔으면 하던데 너 시간 어때? 저 그 댁에 안 가요, 엄마. 갈 이유 없어요. 너 이렇게 엄마 실없는 사람 만들래? 혜영이는 네가 좋다고 하는데. 엄마. 그래, 좋아. 네 생각이 전 그렇다면 혜영이 만나서 직접 얘기해. 그럼 더 이상 저한테 혜영 씨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일단 만나봐. 혜영이 내일은 지방에 세미나 있다니까 오늘 봐라. 오늘이요? 너 좋아하는 거 오해 아니고 사실이면 어쩔래? 저녁에 공연 없지? 이따 만나자. 내가 오해인지 사실인지 말해줄 테니까. 여보세요? 어디냐? 사무실이요.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저녁 먹자매요. 어떡하지? 오늘 저녁에 못 볼 것 같은데. 왜요? 아, 로펌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거든.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내일 보자. 내가 근사한 걸로 사줄게.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봐요. 현우 씨 너무 직선적이라는 거 알아요? 제 생각 말씀드렸으니 혜영 씨 어머니께 그렇게 전해주세요. 좋아요. 저희 집에 오는 건 잠시 미뤄두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제 얘기 받아들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어쩌죠? 난 현우 씨와 끝낼 생각이 없는데요. 혜영 씨, 우리 잠시 좀 걸을까요? 날이 꽤 춥네.